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우, 요즘 날씨가 왜 이래요? 비 오고 흐리고 아주 화초들에게는 최악의 날씨입니다.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날씨가 너무 또 비가 오고 흐리고 햇빛 보기가 참 햇빛이 참 아쉽네요. 아, 요 아이 요 아인이라고 참 예쁘죠. 손톱도 그냥 그죠? 예쁘죠? 여러분들 눈에도 예쁘죠? 아, 그리고 요 아이는 코사지 또 선물로 받아놨는데 코사지 기반이라고 저는 거의 창 종류나 이런 종류들은 거의 선물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. 근데 얘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회복을 했어요. 페인트 진짜 이제 거의 원래 모습이 왔어요.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하면서 밖에서 막 페인트 뒤집어 써가지고 제가 막그 견립 떼내고 해서 겨우 회복돼서 이제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되었습니다. 제가 참 이뻐하는 아이였는데 저 처음에 엄청 속상했어요. 그래도 다시 예쁜 모습 회복돼서 이제 풀분해서 이제 또 분도 조금 업시켜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초콩분들 요 마리아 금 보세요. 손톱만한 거 떼서 아유, 진짜 보여드려야지. 이거 얼마나 작은지 아실 것 같아요. 손톱만한 게 죽지 않고 지난 여름에 왔는데 이렇게 살아있답니다. 살아서 많이 자랐어요. 몇 배로 자랐답니다. 기특하죠? 요 베로니카라는 아이도 우리 구독자님 선물 주셨는데 무너져 가는 가운데 제가 입꼬지로 이렇게 두개 살렸습니다. 두 개. 그나마 완전히 보내지 않아서 또 조금 마음에 위로가 되는 아이예요. 이 아이를 이뻐하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입꼬지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요, 또, 골드 젤리, 우리 애기. 요, 콩분 아시죠? 다 네모난 아주 작은 콩분. 요 아이도 자구대에서 보내주신 건데, 너무 통통하고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물론 요 방울복랑금 커팅해서 키웠고요. 지금도 잘 자라고 자구도 엄청 달고 있습니다. 못난이 제가 커팅해서 요렇게 또 하나씩. 자리 잡아줬습니다. 시간을 오래 걸려도 죽지 않는 방울복랑, 원종복랑이들입니다. 요런 아이들도 다 커팅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. 뿌리 내리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. 그래도 잘 자라줘요. 얘 아이들이. 죽지 않아요. 진짜 목대가 두꺼운 만큼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자라주고. 죽지 않고 살아준답니다, 여러분들. 못난이 수영이 있으면 한번 잘라보세요. 자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답니다. 요 보세요. 이다 콩분해. 오, 예, 보세요. 요 콩분해. 이렇게 하나씩 심어져 있고요. 순짓기 했습니다. 요 아이. 성장점이 없죠. 아마 그러면 또 교순이 옆에서 나올 거예요. 요런 아이들도 다 위에 저 안쪽 수는 진작에 잘라줬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아이들 이뻐하거든요. 샬롯이라고. 진짜 예쁘죠? 통통하니. 아, 주인장도 통통을 넘어서서 약간 뚱뚱 경계에 있습니다. 아, 주인 닮아서 이렇게 통통합니다. 우리 이렇게 콩분이들 창문에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. 엄마니까요. 엄마 눈에 아이들은 다 예쁘죠? 각설하고 요즘 창들이 꽃대를 창도 그러고 이제 다육이들이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. 우리 백봉이 요 분에서 그냥 더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또 장소 문제도 있지만 또 완전히 크게 키우는 성향이 아니라 이렇게 분들 작은 분 요거 보실래요? 예, 작은 분 골든벨이라는 하인데요. 요렇게 작은 분이에요.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자라질 않아요. 땡글땡글하죠? 이렇게 땡글땡글하니 이제 진짜 영양을 좀 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.
전부 제가 분을 작게 쓰잖아요. 요 아이도 머큐리 예쁘죠? 나 머큐리 요런 아이들이 좋아요.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작은 커팅해서 보내주신 아이인데요. 이렇게 예쁘게 정말 제가 예쁘게 자라고 있다고 소식 전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창을 안 키워봤었는데 거의 안 키워봤어요.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씩 키우게 되는데 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햇빛이 없으니까 조금 희미하긴 해도 그래도 예쁘죠. 이 아이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에요. 이 아이도 구독자님 선물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진짜 어쩜 이런 색감이 나올까요? 그리고 이 아이는 제시예요. 예쁩니다. 통통하고 예쁘죠? 그 와중에 손톱은 아주 뾰족합니다. 이 아이도 보내주신 거잘 지내고 있습니다. 폭풍 성장했습니다. 한 3배 이상은, 한 1년 만에 한 3배 이상은 큰것 같아요. 정말 작았었는데, 이 분이 너무 크다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 분을 진짜 능가하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죠? 콤프토니. 이 아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 선물이 정말 제가 복이 많아서 많이 받고.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.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. 꽃도 피었답니다. 통통하니 예쁘죠? 이 곰마리아 굼이 처음에 올 때부터 엄청 한 제법 컸었거든요. 올 때부터 하엽이 노란 하엽을 달고 왔더라고요.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해서 커팅해서 제가 말리고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는데 죽지 않아서 고맙다는 아이랍니다. 요 아이도 엄청 새들새들하더니 요즘 이제 조금 살아서 조금 여기 조금 핑크 라인도 생기고 이뻐지고 있습니다. 마리아 금 부자네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육이들 잘 소개 안 시켜드려서 그런데 예쁩니다. 홍별이 작은 화분에 사는 만큼 작고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우리 집에 제이드 스타금 예쁘죠? 층도 제법 높고 예쁩니다.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여기 또 있습니다. 둘이 막상막하로. 근데 느낌이 다르죠? 이 아이는 조금 뾰족한 느낌. 이 아이는 조금 더 입장이 환엽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 라즈아가 우리 다육 달래맘님께서 자구대에서 주신 거였는데요. 완전 폭풍 성장해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꽃대 얘기 말씀드리려다가 또막 다육이들만 잔뜩 소개시켜드리고 했는데요. 저는 분이 작은 만큼 물도 거의 굶기지 않고 자주 줘요. 제가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. 화초랑 다육이랑 같이 키우다 보니까 화초 물줄 때도 다육이들 물을 막 찔끔찔끔 주거든요. 요것도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어요. 이 아이는 스타보스금이라고 멀리 부산에서 온 아이예요. 아마 이제 자리 잘 잡아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. 이 축전도 이쁘죠? 저 요런 아이를 좋아했었는데 창 선물을 받고 키우면서 또 나름대로 창의 매력을 느껴가고 있습니다. 요 꽃대 얘기를 하려고요. 이 아이 달샤벳입니다. 이 아이도 제가 내돈내산이 아니고요. 선물 받은 아이인데 아주 예쁘게 자라줬어요. 제가 이 화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. 이게 꽃대가 꽃필 때까지 뭐 두기는 좀 그래요. 뭐 꽃을 감상할 만한 아이는 아니라 꽃 신동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꽃이 예뻐서 꽃을 보기도 하지만. 이 창들의 꽃은 잘라주는 것이 좋겠죠? 왜 잘라줄까요? 왜 잘라줄까요? 첫 번째, 영양 손실. 그리고 꽃에서 단물이 나오니까 또 벌레 생기기 쉬워요. 해충들이 꼬이죠. 그래서 또 잘라줍니다. 또 계속 놔두면 영양 손실 때문에 예쁜 얼굴이 미워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꽃들은 잘라주는데요.
너무 어릴 때, 지금 적당히 자랐어요. 너무 어릴 때, 짧을 때 잘라주면, 우리 꽃대 자르면 그 옆에 또 꽃대가 올라오잖아요. 우리 화촉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짧지 않을 때, 적당히 자랐을 때, 한두 마리 정도 남기고, 이렇게 가위로 잘라줘야 되는데, 제가 이래요. 그리고 끝에를, 여기 수분이 많죠? 꼭 잡아주세요. 물이 막 나와요, 물이. 꼭 잡아주면 수분이 좀 빠지겠죠? 그러면 빨리 마른답니다. 이쪽은 가위로 잘라볼까요? 한두 마디 정도 남기고. 이렇게 내 떡에도 꼭물좀 짜주게요. 빨리 마르라고. 너무 짧게 자르면 여기 수건을 타고 들어가서 또 아이들의 병이 올 수가 있어요. 물음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잘라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마르고 난 다음에 뽑아주면 얼굴이 깔끔하고 이뻐지거든요.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.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다육이 분갈이 할 때는 제가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얼굴이 화분 위로 이렇게 올라왔죠. 우리 화초들은 제라늄들은 흙을 쑥 이게 화분 밑으로 내려가게 거의 대부분 물을 자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화분에 흙을 넣는데요. 다육이들은 첫 번째도 통풍, 두 번째도 통풍이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마감 마사토가 거의 이 화분하고 높이가 그죠? 똑같거나 그러죠? 거의 똑같아요. 그리고 이 얼굴이 화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화초 중에서도 과습에 약한 아이들은 얼굴을 좀 올려서 심어주면 좋거든요. 시클라멘 같은 아이들도 알뿌리가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들도 좀 위로 올려서 심어주면 통풍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주면 좋아요. 이 다육이들도 항상 통풍에 신경 써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화분 밑으로 쑥 들어가면 아무래도 통풍에 어려움이 있겠죠. 보시면 다 거의 흙이 비슷하죠. 화분 높이랑 우리 초보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고수란 얘기는 아니고요. 이 토스카넬리랑 요 보세요. 카시오 조금 아이고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애들이 힘이 없습니다. 초록초록합니다. 그래도 내 새끼라 이쁩니다. 이 도도순이 햇빛 보면 굉장히 예뻐요. 반짝반짝 정말 보석같이 예쁘거든요. 햇빛 못 받는 중에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 집 스텔라예요. 약간 바깥에서 있으면서 얼굴이 굉장히 거칠어졌어요. 피부 톤이 엄청 거칠죠. 물 드는 것도 아닌데 피부가 거칠어졌어요. 그래도 예쁩니다. 제 눈에는. 물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작은 분에 심어서 특히 이 우암도의 화분이 배수가 굉장히 좋아요. 보면 물마름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물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암도의 화분이나 분을 조금 작게 쓰시면 물을 좀 넉넉히 줘도 저처럼 물인심이 좋아도 애들 물러서 보내는 일은 없답니다. 호랑나비 다육 언니 좀 보세요. 요 아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쁘죠? 체리창이라고 우리 호랑나비 다육 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선물인데요. 저희 집에 온 아이들은 거의 뭐 죽는다는 말하고는 조금 거의 거리가 먼것 같아요. 잘 자라고 있어요. 이 아이 마왕이에요. 예쁘죠? 나름대로. 이 아이는 원앙새라는 아이예요. 엄청 손톱이 날카로운 아이죠. 계속 또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초보님들이나 또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다육이 너무 안 보여드려서 또 그래도 저 창가 쪽으로 그래도 다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첫 번째로 햇빛이기 때문에 창가 쪽으로 이렇게 다 바짝 붙여서
키우고 있답니다. 그래도 저는 다육 마음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